72세 남자가 우측 흉통이 있어서 병원에 왔습니다. Right lung 볼륨이 전반적으로 감소가 되어 있고 Right prerefusion, Right middle lobe, lower lobe 아텔리아시스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. 브론쿠스를 따라서 쭉 보면 공기 음영이 보이다가 Right upper lobe로는 좀 가는 것 같은데 lower lobe과 middle lobe로 가는 브론쿠스 intermediate는 거의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환자에선 특이하게도 트라키아 옆으로 파라트라키아 스트립이 상당히 두꺼워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정상 사진과 비교했을 때 파라트라키아 스트립이 두꺼워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CT에서는 이와 같이 트라키아 오른쪽으로 림프 아데노패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환자 조직 검사상에서 스쿼암셀 캔서로 진단이 되었습니다.